가족 여러분들, 비타민 신진이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죠? 유산화와 함께하는 복부 옆구리 홈트레이닝 운동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끝까지만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탄탄한 복부 라인을 만드실 수 있으니 모두들 화이팅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자세는 사이드 밴드 자세입니다. 한 손은 머리 뒤로 놓고 한 손은 덤벨을 잡아서 서주세요. 다리는 골반 너비 턴아웃. 자, 덤벨 쪽으로 기울여 내려가 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복부뿐만 아니라 옆구리 라인까지도 슬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동작은 너무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옆으로 무겁게 기울여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 무게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동작은 상체는 기울여 내려가지만 이 골반대가 움직이지 않게 골반은 그대로 고정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내 몸이 굉장히 무겁다고 상상해 주세요. 가볍게 되면 그냥 팍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서 그걸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하면서 이어갑니다. 자, 유산화 가족분들, 오늘은 전부 다 복부 그리고 옆구리에 타겟을 놓은 동작들 위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긍정 에너지로 끝까지 화이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내 머리를 바닥 쪽으로 낮춰줬다가 그대로 끌어 올라오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 손으로 덤벨 잡고 반대 똑같이 이어가 볼게요. 자, 옆으로 기울였다가 올라옵니다. 자, 이때 모든 동작을 할 때의 팁은요, 호흡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배가 더 탄탄해지는지 배가 느슨해지는지 결정이 되는데요. 자, 호흡을 후 내뱉으면서 옆으로 기울여주고 다시 올라와주세요. 자, 배꼽이 호흡을 내쉴 때 등쪽으로 쑥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걸 풀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배꼽을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복부에 자극이 잘 오고 복부가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무거운 내 머리를 바닥 쪽으로 쑥 내려줬다가 그대로 끌어 올라옵니다. 자, 그냥 이 덤벨 없이 할 때보다 이 덤벨의 무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복부의 자극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웃으면서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덤벨을 이렇게 잡고 자, 한쪽으로 몸통을 트위스트 회전해 주실 거예요. 다시 반대쪽 트위스트. 자, 이렇게 동작을 진행할 때 우리 배꼽을 쏙쏙 집어넣어주면서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회전시켜 주실 겁니다. 자, 배뿐만 아니라 우리 척추 뒤쪽 근육들까지 사용되면서 이렇게 몸통이 회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어깨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깨는 끌어내린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자, 그냥 팔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내뱉을 때 배꼽이 쑥 들어가면서 그 힘으로 내 몸을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어때요? 진짜 뭔가 탄탄해지는 것 같고 또 쓰이지 않았던 척추 관절들까지 쓰이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나요? 자, 키도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숨은 키를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키가 위로 쑥쑥 길어지면서 우리 몸통도 꿋꿋하게 세워집니다. 자, 마치 우리 골프를 치듯이, 진짜 골프를 치는 건 아니지만 후! 자,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크로스 트위스트라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트위스트 돌려줄 거예요. 자, 팔꿈치는 살짝 이렇게 노젓듯이 밑으로 팔꿈치 약간 접어서 이렇게 노젓듯이 가주세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해보세요. 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자,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노젓듯이 멀리 한번 우리 떠나볼 거예요. 자, 우리 다이어트 캠프를 떠나볼까요? 자, 우리 화이팅 웃으면서, 자, 우리 지방이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끔 노를 열심히 저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탄탄하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우리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신을 자극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 특징 중 하나인데요. 자, 우리 뱃살이 쭉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신을 자극시키면서 가보도록 해요. 자, 난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셔도 좋고 입으로 외치셔도 좋아요. 자, 다음은 도마뱀 자세예요. 목도리 도마뱀인데 한 손 머리 뒤, 한 손으로 덤벨 받쳐서 오른쪽 도마뱀, 다시 왼쪽 도마뱀.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옆구리, 특히 우리 옆구리뿐만 아니라 수들차 복근 쪽에도 자극을 잘 가져다주는 그런 동작인데요. 자, 주의할 점은 다리가 올라갔다 펑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조여주면서 마치 내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옆으로 기울여주면서 무릎을 몸쪽으로 끈적하게 끌고 오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아까 제가 전신을 자극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옆구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와 또 허벅지까지 함께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오늘 이 동작 통해서 옆구리 진짜 우리 슬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 믿으시죠? 자, 파이팅! 자, 이제 우리 앉아서 진행할 건데, 자, 이렇게 양손으로 덤벨 하나를 잡고 골반을 살짝 기울여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트위스트를 이어가면서 노젓듯이 이어갑니다. 후, 후. 자, 조금 더 난 많이 내려갈 수 있다 하시면 더 기울인 상태에서 가보도록 해요. 자, 우리 배를 알파벳 X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조여주세요. 자, 근데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올라온 상태에서 반복을 해주셔도 좋고, 나는 허리보다는 복부에 자극이 잘 오는데 라고 한다면 배를 쏙쏙 집어넣어주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와, 진짜 배가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유산화 가족분들 오늘 진짜 배의 자극 다 느끼면서 저랑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해내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덤벨을 들고 가기 때문에 복부뿐만이 아니라 팔 안쪽 근육도 훨씬 더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자, 스마일 웃으면서 오늘의 긍정 비타민 우리 함께 이어갑니다. 자, 이제 옆으로 누울 건데요. 한 손 머리 뒤, 한 손으로는 덤벨을 조심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쪼여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나는 덤벨 좀 무서운데? 떨어뜨릴까봐? 하면 놓고 가셔도 좋고, 괜찮다면 손으로 꽉 쥔 상태에서 동작을 이어가줍니다. 자, 이 동작은 옆구리, 11자 복근 쪽에 탄력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혹시라도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천천히 이어가셔도 좋아요. 위에서 그냥 꾹 누르고 이렇게 버텨주셔도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주의할 점은 상체가 올라올 때 팔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자, 팔꿈치까지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면서, 자, 우리 화이팅해서 10초 정도 더 가량 남았거든요. 자, 우리 끝까지 옆구리를 조여줄 수 있게, 그리고 겨살도 빠질 수 있게 겨드랑이 살까지도 조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산화 가족분들 우리 유산화 에너지 파워로 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반대쪽 이어갑니다. 마지막 동작이거든요. 너무 아쉬워. 자, 올라오실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데, 자, 일단 집중해서 자 끝까지 조여봅니다. 후 내쉬면서 올라오는 쪽 옆구리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와, 진짜 쫀쫀해지는 것 같죠? 자, 우리 복부는 푹 퍼져있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주는 동작들을 통해서 퍼져있는 복부 근육을 탄탄하고 또 탄력있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꼽을 쏙 집어넣으면서 배를 등쪽으로 붙이라고요. 그리고 호흡을 후 내뱉도록 합니다. 자, 우리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노력, 오늘 마지막 파워 끝까지 끌어내보도록 해요. 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자,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내 자신과 한번 싸움을 가볼게요. 자, 9초. 자, 힘내서 마지막까지 더 파이팅 외쳐볼게요. 5초 남았습니다. 자, 3초. 2, 1. 아! 도시를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복부 옆구리 운동 끝까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분명 건강하고 탄탄한 복부 옆구리를 만들 수 있으니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볼까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